롤체는 유튜브.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갑바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자크가 떴네요. 자, 제가 지금 직스 키우는 요들덱을 계속 시도 중이었는데 일단 직스가 떠졌으니까 사주는 건 맞겠죠. 자, 연운이 떴으면 좋겠는데 곡궁? 직스다. 강화술사 넘치는 힘 꼬마 거인. 요들 쪽으로 간다 했을 때 강화술사를 먹고 요들을 빨리 맞추는 것도 좋죠. 룰루가 나오니까. 근데 그냥 꼬마 거인 먹고 째면서 계속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꼬마 거인 먹고 요들 나왔죠. 자, 여기서 아이템은 지팡이? 이건 좋다. 자, 먹어주시고 이거 바로 깔게요. 근데 꼬마 거인 먹었는데 용병이 나왔다? 일단 집는 게 맞죠? 일단 이러면 용병 쪽을 생각해주는 게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한 3라운드 정도 째고 용병 안 나오면 초반 라운드에서 먹고 3용병부터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돈은 지금 막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판 그냥 그거 해봅시다. 재미로 물에 빨리 가서 5코스트만 다 쓰기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근데 용병이 안 뜨면 일단 안 되는데 빨리 떠줘야 됩니다. 퀸 같은 거. 자, 지금은 약하게 냈으니까 지는 게 맞죠? 자, 일라오이는 일단 사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퀸이 안 나오네. 일단 일라오이만 사서 올려주죠. 자, 그러면 이제 초밥에서 용병 하나 먹는 걸 기대해봅시다. 자, 용병이, 어라? 한 마리도 없네? 그리고 1등이라 지금 먹을 것도 거의 다 뺏긴 상태라, 그냥 벨트 좀 먹죠. 아하,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일단 제가 5연패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상대방들 다좀 세게 냈는데요? 이거 저도 뭐 굳이 이성작 안 찍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상대방 약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좀 많이 팔고 일라오이만 남겨줬으면 됐었죠. 그리고 이거 그냥 퀸 찾아봅시다. 지금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찾아줘도 될 거, 내 손. 일단 그래도 나오긴 했으니까 다음 턴부터 뭐 용병 받는 걸로 하죠. 5연패 기본적으로 할 거니까 돈은 쌓이고. 빨리 용병을 맞춰줘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보통 지금 타이밍 정도에는 맞춰줘야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딱히 사줄 거는 안 보이고, 그냥 퀸만 빨리 올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뭐 팔아버릴게요.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사귀기 위치 살짝 확인. 일단 요렇게만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 연패 들어갑니다. 자, 지금 1연패예요. 용병 1연패.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 그나마 갱플 같은 거 나왔을 때 쌍발총 섞기 위해서 코르키 정도? 그럼 이거 직스랑 코르키랑 바꿔주는 걸로 하고, 돈 나오면 케이틀린도 사주는 걸로 할게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여운. 자, 아이템. 갑바, 벨트. 자, 미스 포춘이 떠줬네요. 이러면 케이틀린 쪽을 사놓는 게좀더 좋긴 했겠죠? 그리고 용병 상징이 하나 있어서 오용병을 빨리 맞추는 것도 좋지만 돈을 막 써서 맞추긴 싫어가지고 지금 돈을 막 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템을 뺀다면 좀 이쁘게 뺄수 있을 것 같아서 상대방 조합들 보고 약한 사람이 없죠, 아랫분들 중에. 이거는 그냥 템을 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피 관리가 조금 되면서 진행돼야 조금 더 많이 연패를 할 수가 있겠죠. 무인수까지 주죠. 용병을 할때 상대방들이 다 강력하다면 나중에 캐리기물로 쓸그 유닛한테 줄 템들을 미리 주면서 빌드업 해주는 게피 관리가 조금 도움 되겠죠?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건 없고, 그리고 지금 약한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냥 계속 레벨업 진행해주시면서 올릴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난동꾼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시너지적으로는 괜찮겠죠? 딜러는 어차피 미스 포춘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맞을 때 이런 식으로 한두 마리씩 남겨주고 진다면 조금 더 많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병 심장? 잠깐만. 이러면 오용병도 빨리 할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되죠? 이러면 안 고를 이유가 없고. 레벨업 해주고, 오용병 섞어주면 깔끔하네요. 그리고 난동꾼은 이걸로 섞어주면 한 마리 더 올릴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초반부터, 첫라운드부터 용병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많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7연패 용병이면 좋겠지만, 한 2연패? 3연패? 그 정도밖에 안 했죠. 와, 근데 너무 센 사람 만났습니다. 세주아니 2성, 암라인 든든하고, 다리우스 2성, 딜라인 딜러, 아이라, 뭐 신드라, 너무 든든하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와 줬고요. 자, 챔피언 3단계 두 마리? 일단 이대로 계속 진행해주면서 레벨업 되는 만큼만 레벨업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뭔가 코르키보다는 불초로 한 마리 끌어오는 게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마리 정도만 양호. 아, 여기도 너무 세죠? 세주아니 2성, 벌써 곰팡이 혁신가 있고요. 에코 2성, 브레이브 니즈리얼 2성. 미쳤습니다. 뭔가 상대방 피가 낮은 걸로 봐서는 방금 막 세진 것 같긴 하죠. 아, 갱플랭크? 일단 탐켄치가 나와야 칠룡병도 가능하거든요. 네, 탐켄치가 안뜰 확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갱플은 아마 안쓸 확률이 높아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벨트가 또 나와? 애쉬? 연운 고풍. 자, 렉사이도 2성 붙여주시고, 일단 저격수 딜러 빌드업 할 거니까 저격수 쪽은 다 사주면서 진행해볼게요. 요거 팔죠? 그리고 템을 좀줄 건데, 무인수 있으니까 대천사의 뭐 스태틱 정도? 이렇게 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최대한 피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진짜 강력한 상대를 만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3코 2성이 벌써 두 마리, 암라인, 불초 2성, 뽀삐 2성, 딜라인, 코르키 2성, 루시안 2성까지 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분 왜 이렇게 피가 좀 낮은 것 같죠? 방금 막 세진 것 같은 느낌. 자꾸 저랑 만날 때마다 세지는 느낌이에요. 일단 바위는 좋죠. 그리고 지금 좀덜 맞고 싶어서 레벨업하고 좀만 돌려볼게요. 지금은 이기려는 생각보다는 좀덜 맞으려고 돌리는 겁니다. 좀 살살 맞고 싶어요. 뭐, 지금 당장 밸류업 해줄 건 없고요. 아, 이거 이겨버렸네요. 저는 솔직히 한 대, 두대 정도는 더 맞고 싶었거든요. 오용병이라서. 근데 이겨버렸으니까 뭐 지금부터 연승 챙겨줘야죠. 지금 초반부터 용병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진짜 별로죠.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별로예요. 불추 2성? 일단 천천히 먹어보겠습니다. 에코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보상은 진짜 별로다. 보상으로 좋은 거 받았다고 할 만한 게 진짜 하나도 없죠. 일단 지금 리롤 좀 돌려주면서 지금은 절대 지면 안 돼요. 이기면서 오용병 받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마무리. 그리고 요거 이온 충격기도 하나 줄까요? 지금 스태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온 충격기 딜로 조금이라도 잡아주면 좋으니까. 그리고 죽검도 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 좀 참아보죠. 이겨주는 것 같네요. 죽검 팔고. 지금은 그냥 난동꾼에 저격수 빌드업 하면서 구렙까지 가줄 생각이에요. 오용병 좀 섞으면서 가죠. 자, 초법에서는 곡궁 쪽을 가져와줬고, 거학을 만들 생각입니다. 미포 2성 좋고요.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구레벨 때 5코를 싹다 도배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피 관리하면서 돈 관리하면서 구레벨 가야겠죠? 이거 바위까지만 찾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도 바위 2성한테 저 이온 충격기 워머그 옮겨주고 싶어서. 아, 근데 안 나오네. 일단 그냥 바꿔주죠. 왜냐면 바위한테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과학도 주고 이것도 하나 주죠. 지금은 이 상태로 구랩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덱파워를 보시면 그래도 나름 세죠. 지금은 바위 2성까지 찾아주는 게 좋긴 한데 진 2성이 되면서 리롤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는 걸로 할게요. 자, 방패해진 단결된 이지 휴대용 대장간. 제가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니까 나중에 5코로만 덱을 짰을 때 시너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걸 먹어준 상태고요. 이건 만화잔에 먹죠. 나중에 5코짜리 중에 만화잔에 뭐 빅토르, 카이사 요런 애들한테 어울리는 애들이 많죠. 먹어줄게요. 일단 지금은 케이틀린 줘볼까요? 일단 지금은 보통 7, 8렙 구간 그 정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4코 2성작도 있고 앞라인 든든하고 잘 이겨주는 게 맞긴 하겠죠? 토르는 좀 나중에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렙 때. 자, 지금은 레벨업만 눌러주면서 구렙을 빨리 가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연운, 동전자, 뭐 챔피언들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사줄 만한 것도 딱히 없고요. 레벨업만 누르죠. 그리고 이건 그냥 성배로 하나 빼는 걸로 하죠. 네, 성배 줄게요. 자, 근데 이번에 만나신 분은 오집행자, 육혁신가. 에이스 템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집행자 공속 버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녹더라고요.
자, 피가 21. 한 대만 더 맞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랩 가서 제가 원하는 옥고 도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돈을 모으면서 갈 거예요. 자,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완성된 애쉬덱을 만나가지고 졌습니다. 상대가 7범죄라 진짜 강력하긴 해요. 템도 좋고요. 벨라오이 사주시고 지금 레벨업 해야죠. 한 대피인데 뭐 참습니까, 그죠? 일단 5코 짜리들은 다 사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용병 하나 버려도 되고, 오용병은 조금 더 유지하는 걸로 할게요. 아크도 살짝 써볼까? 아이, 좋아. 토르도 사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일단 지금은 뭐 탐펜치 두 마리 올리거나 제이스 올리는 게 조금 더 좋긴 했겠네요. 난동꾼을 팔아버려서 육난동꾼은 안 되긴 하죠. 한 번만 버텨줄 수 있나? 한 번만. 오케이. 다행이다. 자, 여기서는 그냥 5코짜리 하나 먹는 걸로 할게요. 3켄치도 이성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돈 먹어주시고. 돈 많이 줬다. 오, 뭐야. 리롤 해보죠. 오용병이라 확실히 돈은 많아요. 3켄치는 필요 없긴 한데. 아, 바이? 일단, 아, 팔게 애매한데. 어차피 5코덱 할 거니까 바이는 안 사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그냥 뭐 제이스 같은 거 하나 올리고 마무리하죠. 일단 최대한 5코짜리만 그냥 보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5코만. 잠깐만, 상대방 제이스 이성이 출력신가? 제발 얘들아 해줘. 와, 그래도 다행이다. 와. 그나마 잘 밀고 들어가서 빨리 제이스를 잘라줬죠. 좋아요. 아, 징크스. 그리고 애매하게 5코 1성작에 템 옮겨주고 진행하는 건 별로니까 5코 2성작 되면 그때 조금 덱전환 해주는 걸로 할 겁니다. 실코 빅토르? 일단 빅토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해볼까요? 어차피 사집행자였으니까. 저격수도 3저격수였죠. 지금 빅토르한테 옮겨줍시다. 킬두 번만 써줘. 자, 쓸수 있잖아. 빅토르? 스킬 한번 쓰면 그 다음 스킬은 되게 빠르거든요? 자, 만화 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일단은 스트림라운드까지 도착했다는 거. 돈 여유가 한번더 생겼죠? 그리고 지금 다음 턴에 돈 많아질 예정이니까 페어도 좀 있죠? 이거는 지금 좀 갈아엎어주는 걸로 할게요. 적당히. 자, 일단 이것도 먹어주시고. 이러면 20원, 30원 이상 돌릴 수가 있겠죠? 다음 턴에. 그리고 진 팔고 미포 팔면은 40원, 50원 좀안 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돌려봅시다. 화이사, 나이스. 빅토르는 이미 2성이고, 이거 다 팔아주죠? 제이스한테 템템 옮기면 되겠죠? 일단 템좀 줍시다. 너무 머리 아파. 자, 빅토르 요거. 그리고 징크스도 올려주고. 자, 일단 리롤 더 돌려야 돼요. 조금만 더. 7코 2성. 징크스 젤이. 일단 다 이성작을 하진 못했는데, 잠깐만, 템도 줘야 되네. 일단 얘, 그래도 이성작한테 주죠. 이거 원래 징크스 템을 좀 주려고 했는데 이성작이 얘니까 얘부터 줄게요. 과학은 징크스 주고 싶고, 수은 빅토르 줍시다. 마나모넨가 마나자는가 하여튼 저거 마나차는 거 있으니까 수은을 주는 게한 두세 번 스킬 돌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모렐로도 주고요. 자, 리롤 더 돌려서 다 찍어. 제리. 빅토르 필요 없고, 징크스. 거의 다 찾았죠? 아, 갈리오 넘겨버렸다. 실수요. 자, 지금 시너지를 보시면 5코짜리만 다 올렸거든요? 시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 수준이에요. 자, 그래도 5코 이성작을 거의 다한 상태에서 얼마나 강력할지 봅시다. 지금 5코 이성작 안된게 갈리오랑 제리죠? 저 정도는 뭐 그래도 템준 애들이 거의 다 이성작이 돼가지고 빅토르 시식이 안 걸리고 띵 세다. 분명 시너지가 거의 빵개거든요. 1,4교개밖에 없는 느낌인데 좀 강력합니다. 역시 5코짜리. 자, 아무거나 나와. 미안해 갈리오야, 떠줘. 오케이. 갈리오 이성작도 좀 중요하거든요. 안 나오네. 제리보다 갈리오가 좀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자이라 있으니까 배치도 살짝 위아래 분산시켜 놓을게요. 자, 이번 상대 7범죄. 상대도 진짜 강력한 조합입니다. 오, 애쉬한테 치는 것도 너무 아픈데요? 자이라 스킬 안 맞고, 스킬 두 번째. 랭어롱. 자, 초법에서는 그냥 제리를 먹고 이성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갈리오만 남았죠? 자, 그리고 이제 배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방 애쉬한테 스치는 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웨이크 살짝 주고, 왼쪽으로 마지막에 옮깁시다. 그리고 모르가나 먹어줄 생각하면서 왼쪽으로 착착, 어? 어? 와, 저는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상대는 애쉬랑 진 저거 두 개만 딸랑 옮겼네요. 자, 오, 갈리오 CC기 좋았고. 그리고 스킬 한 번만 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리용. 어? 어? 어라? 자, 완전 5코짜리 도배덱. 강력하긴 하나? 좀 제대로 갖춰진 조합을 상대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도 5코짜리들만 쓰니까 나름 좀 재밌긴 하네요. 강력하고.